10장이죠. 행정벌. 행정벌에 의해서 잠깐 보실 것이 개념 봐보세요. 개념. 방가로 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사인에게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한다. 되겠고요. 방가로 2번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3번, 4번 나왔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하는데. 자,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직접적으로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죠. 그런데 자,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제재를 미리 예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배우셨던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죠. 그렇죠. 자, 의무 이행이 있어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단은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 빼고요.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것은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수단이죠. 이때 보시면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은 어때요? 그렇죠.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라고 배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에서 직접적인 수단 뭐 있어요?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 집행벌을 포함해서 이 행정벌도 이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죠. 예,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직접적인 행정 제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래에 있어 미래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자, 요게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칙금 5만 원 부과시키잖아. 범칙금 5만 원 부과시키면, 자, 좀 전에 과거 의무 위반 수단, 무단횡단을 했어요. 자, 요게 돼서, 자,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직접 현재 행정취재를 가합니다. 해서 범칙금 5만 원 부과하면, 야, 뭐,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야, 돈이 아깝구나. 그죠? 현재 돈을 아깝다 생각하니까 미래 장래에 있으면 아 내가 또한번 이렇게 내 소중한 돈이 또 나가는구나 그죠? 피 같은 돈이 또 나가는구나 5만 원이죠? 5만 원이면 떡볶이 라면 몇 것이에요? 아 그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니까 행정벌 같은 경우 이것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 취재 수단이지만 장래에 있어서 의무 이행 확보에 있어서는, 그렇죠.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런 문제가 벌써 네 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런 건 주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예. 반드시 맞춰주시고. 아, 방가를 3번 봐보세요. 행정벌이 과해질 의무 위반자를 행정범이란다. 이러한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놓고 행정범, 그죠? 이와 대응되는 것이 형사범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정벌이 과해질 의무 위반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그죠? 예, 여기 뭐 여러분들 그 이행강제금 집행벌하고 행정벌,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에요. 그죠? 이 행정벌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행정벌은, 여러분들, 자,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전과가 돼요. 물론 그, 행정질서벌 과태료 빼고 행정형벌인 경우. 행정형벌인 경우는 전과가 돼요.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전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집행벌은 행정벌의 일종이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 그것도 이 수단 목적 수단 공통점 모두 알아주셔야죠. 여기까지 보시고 제2절 특징 봐보세요.
다른 벌과의 구별. 보시면 행정벌과 형사벌. 행정벌과 형사벌인데 윤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거 보시면 이제 행정벌하면 여기 이제 도표 봐보세요. 보충학습에. 형사벌과 행정벌 나오죠. 특히 행정형벌과 구별되는 거예요. 현재 그 형사벌과 형사법상이 이거 법 위반돼서 형벌 부과하는 것이 형사벌이죠. 요거하고 행정벌, 특히 행정형벌과 구분하는 건데 학설이 현재 규범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 간단히 보시는데 이 형사벌 같은 경우는 실정법에 규정하기 이전부터 성질상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가지죠. 또 자연범이라고 해요. 형사벌, 자연범. 자, 그 다음에 행정벌 같은 경우는 실정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법정범이라요. 법정범. 네. 요 자연범, 법정범 뭐냐? 이게 법정범이라는 것은 개념 정의대로 법정범은 국가가 생성돼서 국가가 생성되고 국가 성립하고 나서 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범 같은 경우는 실정법에 지정되기 이전부터 실정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면 어때요 이거? 사람을 살인하는 거, 그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거,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 예, 그죠? 요즘에 큰 도둑들이 날뛰고 있어. 큰일 났죠? 그죠? 국가사회나, 우리 일반 사회나,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큰 도둑놈들. 우리 서민들은 몇만 훔쳐도, 몇만 훔치면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 응? 5만 원, 10만 원 훔쳐도 바로 끌려가는데, 몇백억씩 해먹고, 몇조씩 해먹어도, 큰 도둑놈들은 지금까지 잘 피해갔죠. 예, 앞으로 그렇게 그런 사회가 오면 안 되겠죠. 전부 다 우리 서민들, 국민들 돈 훔쳐다가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어봤자 뭐겠습니까? 예, 우리는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셔가지고, 중산층에 피리 뛰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뭐, 사람을 살인한다, 뭐, 사람 상해를 가한다, 그 다음에 뭐, 재산을 뭐 절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국가사회가 그 성립하기 이전부터 다 나쁘다 그죠? 우리 사회 공동체 그렇죠?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해한다, 뭐 남을 상해한다, 남의 재산을 절도한다면 그 공동체 사회를 사회 공동체 사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반사회성, 반윤리성을 갖는 거예요. 그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행정벌 같은 경우는 법정범,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실정법에서 법에 의해서 범죄로 특히 경제범죄 이런 것이 정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아실 것은 이 자연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행정법, 법정범이자 이것은 법정범은 주로 화이트 칼라 범죄예요. 자연범은 우리가 그렇죠? 블루 칼라 범죄죠.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나빠요. 화이트 칼라 범죄가 그 반사회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자기 배고파가지고 10만 원 훔치는 거 하고 화이트 칼라들 그 법정범 봐보세요 이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더 반사회성 크잖아요. 반윤리성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안 화이트 범죄 칼라 범죄는 지금 현재 그 상황과 국가사회와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죠? 예외적인 경우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국가 혼란이 옵니다. 이게 더 나쁜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블루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범 같은 경우는,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죠. 근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은밀성.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작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안 와요. 그죠? 우리 그 국가 사회로 보면, 그 엄청난 큰그 혼란이 오고 이렇게 큰 범죄가 되는데 반윤리성, 반사회성 인식이 작아요. 그게 문제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국 같은 경우 뭐 조세범이라든지 뭐 행정범
끝나버립니다. 용납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용인 대회에서 이런 큰 사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직업 문제까지도 막, 행위화 시키고 때 쫓고 막 하잖아. 자기들도 마음대로 안, 어? 듣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죠. 예. 국가가 이렇게 개인이, 통치권 아니었습니까? 통치권을 우리가 대의제를 통해서 맡겼는데, 이렇게 타인들이, 개인들이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직업군무원제도 침대에 침해 있잖아요. 막 차관들 나가라 때 쫓고, 장관 때 쫓고, 말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때 쫓고, 직업군무원제도 침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두고, 이 대충 이렇게 해놓고, 공통 좀 봐보세요. 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처음에 나올 것은 두 번째 행정벌과 징계벌 병과 가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제1편에서 특별 권력관계 배우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공무원 시험 응시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동의죠? 특별 권력관계 성립하죠. 그러면 국가와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벌이 적용돼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정법규 위반했다 하면 행정벌이 주어지는데 국가와 일반 국민 관계예요. 하지만 국가와 우리 공무원 관계, 이것은 행정주체 내부의 특별 권력 관계에서 징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되시면, 그렇죠? 행정주체 내부에서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경우, 이때 그, 뭐, 행정규칙 등, 근무규칙 등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벌이 주어지죠. 예, 그래서, 행정주체와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는 외부 관계,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관계에서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고, 이게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그 내부 질서 위반했을 때 징계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권력 관계에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행정 주체 내부에서 특별 권력 관계의 법 위반했을 때는 징계벌이.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권력의 기초 체크. 그죠? 그 다음에 대상 체크, 사유 체크, 그 다음에 내용 체크십시오. 네, 다한 거예요, 한 거,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자의 관계인데, 자, 첫 번째 좀 봐보세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없다. 병과할 수 있다. 왜? 전혀 다른 성질이 것이죠. 전혀 다른 성질이 것이고, 법적 근거도 틀려요. 우리 공무원한테 그 징계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 있죠? 공무원법에 의해서 부과해요.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이때 병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떤 그법 위반이 있어요. 법원이 법 위반이 있다. 그럼 일단 당연히 그죠? 행정벌과 징계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렇죠.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가 있어요.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특별 권력 관계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행정벌과 징계벌은 전혀 다른 측면의 문제에서 병과가 가능하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이 최근에 처음 나온 건데, 공무원이, 두 번째 점잘 보세요. 공무원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예외적으로만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이 법적 근거 481쪽 봐보세요. 행정벌이 법적 근거인데, 네 번째 헌법재판소 나오죠? 요건 잠깐 그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죄형법정주의 있죠, 우리? 예. 죄형 법정주의, 헌법과 형법, 형법이 대원칙이에요. 형법이 대원칙입니다. 형법이 대원칙인데, 이 죄형 법정주의와 관계돼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행정법 학회의 자설과 헌법재판소가 그 태도를 달리해요. 우리 행정법 학회의 다수는 이 죄형법정주의가 행정형벌에도
행정형벌에도 적용되고, 적용 있다고 봐요. 적용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행정질서벌이죠. 행정질서벌. 과태료에도 적용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형벌에만 적용이 있고, 행정형벌에만 적용이 있고, 적용이 있고,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이 과태료에, 과태료에 적용이, 이게 없다고 봐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그 타당성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형법 좀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왜 행정질서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때 죄형법정주의는 뭡니까?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만이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법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죄형적 법정주의에서 이 법이 있죠. 법. 이 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네, 형식적 의미의 뭐다? 법률만을 의미한다. 네,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이분 드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 입법 형식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회 입법 형식의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형벌은 그래서 여기에는 죄형법정주의 적용이 있어요. 왜? 행정형벌은, 그렇죠? 법률의 근거.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의 근거입니다. 또 이때 위임, 이 법률이죠. 네, 근거. 법률의 근거. 이때 이 법률에서 위임해서 위임명령. 위임명령 있죠? 위임명령 뭐예요? 법규명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이라든지 법률 또 이 법률에서 위임한 이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행정질서벌 과태료 근거법을 이 근거법을 보시면 보세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는 법률이 그죠?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뿐만 아니라 또 법규명령 이죠 예. 위임명령인 이 법규명령 들어가요. 자, 요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위임 해주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행정질서벌 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뭡니까? 조례는 그죠?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없다고 봐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 없다. 왜? 조례에서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최근까지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이 지금 여기 행정벌이 종류에서 지금 그 행정벌이 법적 근거에서 네 번째 같이 볼까요? 자,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최근 신설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죠? 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뭐예요? 바로 우리 행정형벌에서 적용되는 이 죄형법정주의와 대응하는 규정이에요. 입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 논리가 맞아요. 죄형법정주의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조례에서도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는 이 적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질서벌 과태료를 기는 일반 법으로서 질서 위반행위 유지법에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자, 행정벌의 종류 봐보세요. 먼저 행정형벌부터 볼게요. 행정형벌 보고 행정질서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형벌 의의 봐볼게요. 행정형벌이 뭐냐? 자, 제가 요거 책도 나와있지만 제가 이건 그냥 직접 말씀드릴게요.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형벌 다시 한번.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법총칙의 형벌의 종류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이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 뭐가 있는가 봐볼까요? 사형, 무기, 금고, 징역,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렇죠?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예요. 이걸 갖다가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를 보고 하니까 강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행정부 형벌입니다. 그래서 좀그 의의를 말씀드렸고, 행정형벌의 법적 근거 보세요. 자, 방금 이번 행정형벌의 법적 근거. 현행실정법상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이 있다, 없다. 중요합니다.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행정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우리 행정법에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없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이 행정형벌, 아니, 행정벌을 부과하는 행정 아니,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이 행정벌에는 그래서 형법 총칙이 정돼요. 그다음에 형법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정되고 형벌이 부과는 형사소송법에 의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형벌의 특성 봐보세요. 고의과실. 예, 그렇죠? 범의라고 해요. 범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범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넘겨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니까, 형법상의 그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바로 범위가 있는 자한테 부과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양벌 규정이 시험에서 가끔 잘 나와요. 양벌 규정. 자, 법인의 책임과 타인의 행위된 책임. 이건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약간 법인 개념을 좀 이해해야죠. 사람의 종류는 자연인과, 우리 생명과 신체를 가진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법인.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법인. 그러면, 우리 행정법이 특징인데, 형사법에서는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 우선 자연인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인. 생명과 신체를 우리 가지고 우리 자연인을 갖다가 형벌 능력. 형벌이 책임 능력을 인정해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갖다 받을 능력이 있죠? 이것다가 자연인을 전제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법은 형사법과는 다르게, 그죠? 형사법과 다르게. 보통은 범죄 주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법은 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어떤 형벌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는 법인하고 법인의 종사원, 법원의 종업원 있죠.
법인과 법인이 종업원과 대표이사죠. 법인이 대표이사 이사가 있고 법인이 종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하고 법인이 대표이사인 그다음에 법인이 종업원 이건 자연인란 말이에요. 자연인. 그러면 우리 행정법의 특징은 뭐냐면 법인이 대표이사나 그다음에 법인이 대표이사나 법인이 종업원이 어떤 행정법상의 법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법인은 대표이사와 종업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법인도 같이 처벌해요. 아시겠죠? 같이 처벌하는 걸 말한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세요. 우리 뭐 삼성 현대 거대 기업 아닙니까? 1년 예산이 100조가 넘어요. 그런데서 대표이사가 뭡니까? 종업원 시켜가지고 어떤 불법 행위를 하죠. 수십억, 수백억 불법 이익 취득하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대표이사나 종업원만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법인에게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죠. 뭐 종업원이라든 대표이사 시켜가지고, 그 뒤에서 그죠? 조종해가지고 위법행위 하고, 그 사람들 책임지고 내쫓으면 끝나잖아요. 법인은 계속 있잖아요. 예, 그죠? 삼성에 있어서 삼성은 뭐, 그 자산이 100조 어마어마하죠? 대표이사 뭐, 좀 보니까 뭐, 청문회 나왔더만. 이때 보시면 그 대표이사라든지 종업원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삼성, 예를 뭐, 그 법인치도 같이 처벌해요. 그래야만이 이 뭐, 벌금 뭐, 수십억, 수백 물잖아요. 개인은 못 갖고 있어요. 그돈못 갖고 있지만 회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일개 종업원이라든지 대표이사 시켜가지고 불법행위고 그 사람들 민영 갔다 너 민영 살고 와 해놓고 회사는 계속하죠. 이렇게 하면 계속 불법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그 대표이사라든지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 있죠. 삼성현대도 무겁게 벌금이라도 과징 물리는 거예요. 엄청 무더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양벌청에서 법인 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이 행위된 책임.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 있잖아요. 우리 친권자. 친권자죠? 친권 관계에서, 친자 관계에 있어서 친권자,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행정법상 법 위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공공시설을 갖다가 파괴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이 우리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죠? 그러면 걔들이 이제, 보시면, 형사 미성년자도 있을 거고, 그죠? 형사 미성년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보시면, 뭐, 공공시설 파괴했다면 돈도 없어요, 미성년자들은. 돈 없죠? 그럼 이때, 그 미성년자가 행한 그 어떤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때 그 친권자 부모님이 대신 책임져야 돼요. 공공시설 파괴되면 드디어 엄마 아빠도 돈 갖다 주잖아요.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양벌 책임이에요. 이때 주의할 것은 굉장히 중요하십시오. 만약에 친권자가 이거 시험 잘 나와 이것도 흐름 화살이에요. 친권자가 그 사랑한 자녀가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 있을 때 이때 친권자가 그 책임을 같이 져요. 책임을 같이 져요. 같이 양벌 규정이죠. 이때 보시면 친권자는 그 우리 그 자녀한테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걸 위반해서 이 자녀가 미성년자가 이렇게 어떤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 자기 책임이라는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이 행정법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된 책임, 우리가 친권자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책임 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 타인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요거 보시면 이제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 행정형벌을 규정한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형벌을 규정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 형법상의,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과벌을 합니다. 자, 원칙 다시 한번 정식 절차.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이 부과한다. 예외에 간이 특별 절차가 있어요.
자, 이 간이 특별 절차, 통고 처분과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 통고 처분이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통고 처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정리할 것이, 자, 우리 행정 형벌은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돼요? 형법 총칙이 적용되죠.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그 소송 그 형벌 부과 절차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부과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이것이 뭐야? 정식 형사소송 절차죠? 정식 절차입니다. 이때 보시면 제1단계 경찰이 수사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절차가 있죠? 공소 제기 절차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됐죠? 이거는 경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검찰이죠, 우리. 검찰. 나라 시끄럽죠? 이거는 우리 법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총칙을 부과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과벌을 하는데 이 과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보시면 예외적으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간이 특별 절차가 있어요. 간이 특별 절차가 있다. 이 간이 특별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고 처분 제도, 통고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 심판이 있어요. 즉결 심판 제도가 있어요. 이 통고 처분 제도, 이건 이제 일반적 규정은 있어 없어요. 일반적 규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반적 규정 없어요. 개별법상 규정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통고처분 인정돼요. 여러분들, 이 통고처분 절차와 즉결심판 절차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예외 절차예요. 만약에 이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내가 불복한다. 간이 특별 절차인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불복을 한다 할 때, 이 불복 절차는 뭐예요? 예. 여기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불복할 때는, 그죠? 예, 여기 왔다가 다시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요게 맞는 것이지, 요거 행정소송은 안 가요. 행정소송으로 복귀 절차죠? 이게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에요. 행정소송은 안 갑니다. 이거 안 돼요. 요거까지. 그럼 우리가 통고처분 봐볼까요? 같이 봐볼게요, 여기. 통고처분이 그의 개념 봐보세요. 통고처분이란 행정청이 정식 재판에 가름하여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 관리사범, 도로교통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 일정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우리 실무상 범칙금이라고 해요. 실무상 범칙금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이다. 자, 준사법적 행정이 맞는데 이 통고처분 봐보세요. 이 통고처분은 여기에 불복할 때 항고소송 갈수 있어 없어요? 이거 인정 안 되죠? 항고소송 대상 안 돼요. 그래서 통고처분은 처분성 있어 없어요? 처분성 없어요. 처분성 있다고 한다면 행정소송, 행정소송 항고소송 대상이 돼야죠. 근데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일과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 처분성이 부정된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 가능성 봐보세요. 같이 볼게요. 판례가 있죠. 인정 가능성 B 봐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통고 처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의 이행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점,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비범죄화 정신에 근접한 통고 처분의 제도적 의의 등을 근거로 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됐죠? 예. 특히 기능에서 주의하십시오. 기능. 여러분들 전과가 되는 거 봐요. 통고 처분은 여기 봐요. 간이 특별절차. 이렇게 가버리면 일단 이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범죄가 확정되면 형벌이 확정되면 전과가 돼요. 이런들 이거 뭐야? 전과가 돼요. 한번 가면 별 하나, 두번 가면 별두 개. 그죠? 전과가 된단 말이에요, 전과. 근데 일로 가면 전과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전과자 발생 방지 등 있죠. 좋아요. 넘기시고요. 법적 근거 각 개별법에 있다. 자, 484페이지 디귿번. 법적 근거 봐보세요. 일반법 없고 각 개별법에 있죠. 법적 성질 끝에 준사법적 행정이죠. 준사법적 행정이지만 준사법적 행정이지만 처분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통고처분권자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통고처분권자 당의 행정청입니다. 중요합니다. 제3자 통고처분권자 검사 판사 아니에요. 당의 행정청이에요.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검사와 법원은 통고처분권자 아니에요. 과형 절차. 자, 보세요. 자, 비읍번. 통고처분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 범법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됩니다. 됐죠? 통고처분의 효과 보세요. 15번 통고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다음에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을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서 다시 소추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자 2응번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자,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그 도로 무단횡단하다가 도로경찰관에게 적발됐어요. 그러면 교통경찰관이 통고권자가 아니에요. 경찰서장, 당의 행정청. 경찰서장, 당의 행정청이 이게 통고처분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통고처분을 이렇게 했어요. 범칙금 5만 원 부과하잖아? 하면 이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전과가 안 됩니다. 그 즉시로 통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돼요. 근데 통고처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복이에요. 그 자체가. 이때 불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통고처분권자가 고발권자가 됩니다. 통고처분권자가 검찰에 고발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고발받아서 공소제기를 합니다. 범칙금 5만 원, 그죠? 예, 5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제기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칙금 확정이에요. 됐고요. 여기 됐죠?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응번의 끝에 봐보세요. 다수설과 판례는 통고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됐죠? 중요합니다. 부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특별 절차 즉결 심판 봐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 다른 거 필요 없고 즉결 심판의 대상이 들은 의무 위반 이게 중요한데
485조의 특별조처에서 즉결심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중요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이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중에서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은 5만 원 이상. 근데 벌금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과료,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방가로 5번에 나오죠? 여기서 이 내용 좀 봐두시고 행정질서벌 두 번째 나오죠? 486조에 486조에 행정질서벌 두 번째 봐보세요. 의좀 봐보세요. 자, 행정질서벌 과태료이란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이에요.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 법적 근거 동그라미 1번 법률, 동그라미 2번 법규명령. 그렇죠? 법률에서 이제 위임명령을 통해서 법규명령. 세 번째 초래. 우리 초래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서 이 죄형법정주의 법원 형식적 의미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범죄와 형벌은 미리 정해져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야만이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질서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여기에 적용이 없다고 봐요. 논리상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그래서 실정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 조례 받으시고 나머지 띄어 보시라고.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의 특성 방가로 2번 봐보세요. 행정형벌과의 구별, 그죠? 판례 봐보세요. 판례. 헌법재판소는 양자의 구별에 대해서 이는 입법 재량 사항으로 판시했다. 자, 하나의 행정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하나의 입법 재량이다. 입법권자의 입법 재량. 국회의원들의 입법 재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입법 재량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8페이지에 다시 한번, 양가로 2번 봐보세요. 행정질서벌의 형법총칙 적용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죠. 자, 요거는 이제 몽통굴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형벌 제가 써드렸는데, 요거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걸 규율. 규율은 일반법이 뭐가 있어요? 형법총칙과 행정형벌이 행정형벌이 형법총칙에 대응해서 일반법으로서 뭐가 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과태료 안 내고 이제 못 빼기죠. 예전에는 과태료를 규율한 일반법이 없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과태료 안 내면 장땡이었습니다. 지금은 택도문서래요. 거의 형법총칙에 상응해서 거의 완벽하게 좀 법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 그죠? 과태료죠? 여기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 그래서 형법총칙 적용 없어요.
형법 총칙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과벌 절차. 형소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형소법에 의한 과벌을 하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일반법이죠? 그래서 과벌 절차도 다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특징이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자, 행정질서벌 과태료도 고의과실을 요합니다. 고의과실. 즉, 뭐라고 이거? 범위죠, 범위. 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지법이 질서위반행위는 고의과실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오케이? 됐죠? 예. 요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법규명령,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불복 절차, 그죠? 이 불복 절차, 그렇죠? 불복 절차. 우리 그 질서위반행위지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에요. 비송사건 절차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지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징이에요. 나머지 내용 봐볼까요? 여러분들 질서위반행위지법 최근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법조문을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양가로 2번 행정질서벌에 형법 총칙 적용 가능 여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금전채권,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있죠? 이거. 자, 봐보세요. 과태료의 부과권은 중요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권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나 형의시효에 상당하는 소멸시효가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판례 역시 금전채권에 대한 시효 규정이 과태료 처벌에 적용되거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래요? 왜 그러죠? 과태료 부과권은 국가 형벌권이에요. 공법상 금전채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 형벌권, 과벌권이기 때문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 내용,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과태료의 부과권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그죠?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형법상의 형의시효에 상당하는 소멸시효가 있을 수 없어요. 판례 역시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역시 과태료 처분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질서위반행위법에서 그다음 도표 봐보세요. 질서위반행위 기준법상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권에 대해서 부과권 제척기간 5년 규정되어 있고요. 징수권에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5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법조문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 적용 없다고 왔어요. 반가로 3번 질서위반행위지법상 과태료 요 도표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제 지금 질서위반행위지법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몇 가지만 참잘 나온 그 법조문 위주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 법조문 정리하셔야 돼요. 목적 정의 있고 특히 정의 제2조에서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합니다.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기억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건 포함 안 돼요. 포함 된다에 틀린 질문이에요.
참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기억번 참잘 나와요. 참 기억번. 아,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디귿번이 요즘 시험 잘 나옵니다. 니은번 디귿번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91쪽의 양가를 4번 봐보세요. 질서 위반항이 성립 등 있죠? 질서 위반항이 법정주의. 다시 한번 체크. 고의 및 과실 체크. 아, 그 다음에 위법성이 차고 체크. 요 지문과 관련해서 틀린 지문 나왔어요. 틀린 지문. 자, 자신의 행위가. 자, 3번 봐보세요. 위법성이 차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틀려요. 왜 틀리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려요. 왜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문 잘 해놓으시고, 부과대상 책임연령 심신장애. 요 시험 나왔어요, 또. 체크하시고, 니은 번 10조. 넘겨보세요. 법인이 처리 나오죠? 쭉 보시고. 우리 1번 봐보세요. 다수인이 질서 위반에 가담 행위. 그래서 B번 잘 나와요.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의 적용인가 같이 볼게요.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며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질서 위반행위에서 여기 기억번 체크하세요. 기억번.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및 증수에서 동남이 뭐 과태료 시효, 그죠? 기억번 보세요. 과태료 증수권이죠. 증수 집행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고 제척기가 아니에요. 소멸시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 통지 쭉 보시고. 과태료 동남의 4번 과태료의 부과 및 제척기간 봐보세요. 니은번 과태료의 부과의 제척기간 나오죠? 부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서 위반행위 조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뭐 494페이지 자료 제공이 요청 7번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있고 8번 상속 재산 등에 대한 집행이 있죠? 예. 양가로 6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리 구제에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있어요. 야, 행정청이 가변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동으로 상실되고 이때 당행정청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 있음을 갖다가 법원에 통고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 위반행위법에서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 즉 질서 위반행위법상 질서 위반행위법상 제1차적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 행정청. 제2차적 누굽니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에 통고를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합니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요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자꾸 출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양과 6번 요거 내용을 좀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이의 제기 기간,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그다음에 법원의 동남 2번 법원의 통보 및 검사회의 통지, 그죠? 그다음에 양가로 7번 질서 위반행위와 재판 및 집행. 법조문을 쭉 읽어주셔야 돼요. 쭉, 그죠?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뭐, 동아는 5번 재판 및 항고 있죠? 이것도 처음 이번에 나왔어요. 특히 497페이지에 니은번 항고 보세요. 항고.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해서 틀린 지문.
나머지 그 재판의 집행유예 위탁 보시고, 또 과태료의 실성 제고에서 자진 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규정,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규정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498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상속 재산 등에 대한 집행 있죠? 예, 이거. 그 다음에 관허 사업의 제한. 동그라미 5번. 신용정보의 제공. 499페이지에 고액 상습 체납제에 대한 제재. 7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제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8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여기도 있죠? 예. 받으시하고.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4번에 지방자치행정상 행정질서벌.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요. 예, 개별법이죠. 일반법이 질서 위반하는 기준법이 되고, 개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에도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조례 있죠? 조례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쭉 봐보세요. 쭉 봐두시고. 이번 시간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